이야. 예, 여기 미시사가의 사이공 파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지한 1년 반 정도 된 곳입니다. 지난 1975년 월남전 당시 사이공시가 함락되면서 베트남에서 탈출한 보트피플을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베트남 캐나다 커뮤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공원입니다. 중앙 사면에 위치한 철로 만든 스크린은 Year in Weather라고 불리우고 상형 문자들과 날씨 추적 표식들은 이 지역 사계절 동안 날씨 패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피스 주가 주변에 딱 있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죠. 핸드폰 셀피 찍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날이 겨울이라 그렇지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도 조성해 놨고, 여기에 레이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여기도 한 바퀴 도는데 한 1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한 4바퀴 돌면 뭐 하루 걸을 만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양성을 켜놓고 뭐 연습하는 거를 시골로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구스들이 와 있고요. 저는 겨울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는 구스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다 쌓아놨고, 오늘은 반만에 겨울 날씨 같지 않고 햇빛이 좋고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허. 이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